4개. 네. 저희가 공격 타이밍을 막아내야 됩니다. 임정현 선수는요. 럭커 숫자가 또 어느 정도 있어요. 아, 바깥으로. 네. 딱 여기서 버러울 하면서. 그리고 언덕 위에 아까 시드를 한 게 있었죠. 네. 야, 이거 그냥 템플로 맞을 수도 있어요. 럭커 버러한 그 지점을 봤거든요. 예. 근데 럭커가 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드라군부터 생산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나 주석을 좀 바로. 네, 럭커 빨리 시정원 선수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공격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임정현 선수가 가까스로 럭커를 보유하면서 네. 한 타이밍 공격을 좀 막아냈고요. 아, 아주 타이밍 좋게 마지막에 럭커가 딱 나왔어요. 네. 네. 일단 그래도 일단 프로토스 병거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네. 예, 무서운 점입니다. 한 방이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저글링과 럭커, 히드라 이렇게만 준비가 아직 하이브 못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어, 자, 여기서 이거 빨리 봐야 되는데요. 4킬. 자, 5킬까지 하고. 네. 시한부 럭커예요. 네. 템플러 맞으면 그냥 죽는 럭커고 드라곤 이제 조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킬까지 성공을 했고. 네. 예. 오. 이거 시간 잘 끌어야죠 이걸로. 네. 여기서 한번. 여기서. 네, 캐논이 옆에 있고. 저 럭커 잡힌 후와 동시에 프로토스 확 튀어나갑니다. 그렇죠. 예. 6킬. 방어 타워 병력 왕창 찍어야 돼요 지금은. 예. 무지하게 찍어야 됩니다 임정현 선수. 지금 네. 한방 되게 무섭거든요. 네. 야 병력 장난 아니거든요. 상대 안 해주고 그냥 오. 나가는데요. 나옵니다.가 진작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한 6방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커트업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네. 야 이것도 죽었어요. 그렇죠. 아, 예. 네. 한 맞으면 잡죠. 야 여기가 위험합니다. 예. 이거 지금 어디로 가도 위험해요. 드라군이 합쳐진 상태이고 미네랄 확장 기지를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디로 가도 사실 위험합니다. 병력, 네. 파워 타워 병력. 마구마구 지금은 건설을 해야 됩니다. 한방 병력 갖추고 네. 아래쪽 내려오고 있죠. 양으로 움직여야 돼. 양으로 예. 이쪽을 끊어서 교두보를 완전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옥저지 잡터 한방 양으로 쪽 네. 아 옥저버를 잡긴 잡았는데 병력이 너무나 많이 잡혔어요. 네. 자 넓게 진짜 하객진으로 넓게 둘러싸는 형태로 럭커를 배치해놓고 계속 저거는 히드라만 찍어야 됩니다. 네. 예, 옥저버는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요. 하나 옥저버 왔어요. 옥저버 끊어져요. 아 이거 끊으면 안 되는데요. 럭커 잡히면 못 막습니다. 럭커 잡히면 못 막아요. 이거. 네. 네. 아, 지금 안 보이는 지역에 럭커는 잘 걸어오고 했는데 네. 옥저버 오면 이거 계속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두 기밖에 없고 네. 럭커 최대한 잡아주면서 지금 하이브 운영해야 됩니다. 럭커 숫자가 부족한 이런 시기에 옥저버가 마침 지금 옥저버가 왔었으면 100% 뚫렸을 거예요. 근데 네. 옥저버가 지금 늦기 때문에 못 뚫고 있는 이런 것은 좀 지영환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겠네요. 이거 되게 좋은 타이밍인데 네. 하나는 따로 가다가 시간을 내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옥저버 잡아주기 위해서 계속 스쿼즈 뽑아주는 임정현 선수도 되게 좋습니다.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야 이거 프로토스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럭커 숫자가 많아야 한 뭐 진짜 많이 봐도 아까는 그 남아있던 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이제 추가가 됐고 다시 한번 옥저버 잡힌 게 되게 좀 아쉽네요. 병력 계속 오고요 이러면서 6시 멀티 진영환 선수 좋아요. 네. 저걸리면 약간 돌려줄 수 있다면 여유가 생긴다면 이쪽 지역을 한번 임정현 선수가 취소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한 번은 막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다가 럭커 개발해놓고 그 다음에 저걸링 뒤로 돌아가면서 아이고. 돌아가면서 디파일러 준비해야죠. 디파일러. 네. 이제 디파일러. 야 갔는데 걸렸어요 이게. 네. 야 진영환 선수도 뭐 감이 좋고요. 그렇죠. 센터를 네. 일단 잡고 있는 쪽은 뭐니 해도 지금 프로토스니까. 6시 멀티까지 확보가 되면 로보틱스에서는 리버가 나오거든요. 예. 네, 네. 그 리버는 이제 동반해서 더욱더 강력한 러쉬를 준비할 수가 있고 임정현 선수도 하이브 올라갔다면 수비가 아니라 이제 게릴라 병력을 게릴라 부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한방 병력은 그대로 갖춰져 있고 네. 자, 임정현 선수 수비 진영 드랍이 됐든 아니면 저글링을 약간 다른 쪽으로 돌리든 임정현 선수도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을 네.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옥저버 3개까지 왔거든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한 병력입니다. 물론 적어도 지금은 병력을 더 확충을 하긴 했습니다만 옥저버를 잡는 아주 세심한 플레이가 수반이 안 되면 안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럭커 없으면 못 막습니다. 하나 옥저버 스코치가 없는데요. 위에 넷! 위에 넷밖에 없어요! 네, 옥저버는 보았네요. 이거 뚫리겠는데요. 뚫리네요. 예. 붙어지도 없습니다. 추가 옥저버 또 왔고요. 예, 프로토스 추가 명령 지금 뛰어서 드라곤 더 올 필요도 없습니다. 질럿만 와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럭커 잡아야죠, 럭커. 자, 보면서 지금 임정현 선수. 네. 자, 여기 붙잡기지가 뚫려요. 네, 뚫렸네요. 지금 얘 질럿도 더 오고 있고 해처리도 두 개인데 이쪽 다 파괴되고 위쪽과 아래쪽이 완전히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럭커 하나가 저 뒤에다가 더러워 해서 프로브 잡는 것은 아주 그 쏠쏠한 재미를 주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6시 쪽 언덕 멀티에다가 프로토스가 넥서스를 완공시켰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주요한 그 허리라인이 지금 끊겼기 때문에 네. 아, 임정현 선수가 좀 긴장해야 돼요. 계속 이어서 위로 올라가는데 네, 럴커 없어요. 럴커 없습니다. 그냥 네.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네. 뭐 막을 수가 없으면 저글링으로 해봐도 안 돼요. 네. 자원 채취 안 해도 됩니다. 이 병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여섯 축에다가 프로 붙여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네. 자 진영호 선수 자 입구 뚫기 진행을 하고 있고 머리 위쪽으로 좀 뿌리고요. 네. 야 그동안 진영호 선수가 좀 부진에 빠져 있었었는데 최근에 승리를 하면서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네. 잘해요 오늘. 분명 임정현 선수도 좋은 성적 거뒀고 있었는데 그런 선수를 상대로 진영호 선수가 이렇게 확고하게 허리 라인을 지켜주면은 할 때 점수 더욱더 올라갈 수 있죠. 예. 동점 가네요 결국. 네. 아, 센터에 강력하게 잡아놓고 있다가 타이밍 보고 공격 들어 상대방의 자원줄을 끊어버립니다. 시즌. 경기 끝났습니다. 아 진영호 선수 오늘 장윤철 선수와 더불어서 네 번째 여기 즐겁 승리를 만들어내네요. 웅진스타즈의 저그라인과 하이텐트스의 프로토스라인이 붙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여지는 성적 자체가 웅진스타즈